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도 또 쇼핑 얘기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어제 저녁 또는 오늘 새벽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서 쇼핑 나선 한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추수감사절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이 블랙 프라이데이만 있었잖아요. 그랬었어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가 생겨났고 오히려 지금은 그게 더 대세를 이루고 있죠. 네. 그리고 또 로컬 비즈니스 살리자면서 스몰 비즈니스 세러데이 토요일도 붐이 일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 크리스마스까지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제 정신없이 쇼핑 시즌이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블랙 프라이데이만 있을 때는 내가 뭘 사겠다 싶으면 좀 몸은 힘들지만 직접 이제 가게 가서 줄 그렇죠, 기다려서 붐비는데 네. 사면 됐는데 이제는 이거를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야 할까 아니면 사이버 먼데이에 사야 할까 네. 어떤 게 더 나을까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답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헷갈려요. 하나로 통일하면 좋을 텐데 네. 자, 오늘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고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인데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보통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상점 가서 사고 사이버 먼데이는 네. 온라인 쇼핑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블랙 프라이데이인 오늘도 온라인 쇼핑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또 온라인 유통 분석 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가 이제 추수감사절인 어제 온라인 매출이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7억 5천만 달러 기록했다. 말이야, 예, 그래서 작년보다 29% 증가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근데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조차도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요즘에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니까요. 이제 전문가들은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는 한 물건에 대해서 이제 큰 폭으로 세일을 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사이버 먼데이는 한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세일한다.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 TV나 가전 싸게 사려는 분들이 줄 서고 그러시나 봐요. 한 품목을 네. 크게 세일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쇼핑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언제 쇼핑을 할지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네, 이야, 맞습니다. 힘드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TV를 산다, 아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나가 정해져 있다면 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에 나가서 쇼핑하는 게 더 좋고요. 네. 아니면 어떤 브랜드의 옷을 뭐 구입하려 한다, 아니면 장난감을 여러 개 사려고 한다 하면 오늘보다는 사이버 먼데이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사면 좋은 물건들 그리고 좀 피해야 될 것들이 계속 관련 뉴스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마켓워치가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면 안 되는 6가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네. 보니까 사라는 것과 사지 말라는 게 분명하더라고요. 아하. 사라고 추천한 제품은 TV와 태블릿,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네. 또 애플 제품, 게임 번들, CD, DVD, 그리고 비행기 티켓 등이 있고요. 비행기 네, 티켓도. 비행기 티켓. 네. 네. 사지 말라는 건 장난감, 크리스마스 장식 용품, 네. 침구류, 그리고 그릴과 패디오 가구 같은 야외 용품 등이었습니다. 야외 용품들은 그 인디펜던스 세일 할 때가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이버 먼데이까지 기다렸다가 사라 이런 저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게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했는데요. 첫 번째가 옷이었습니다. 옷 같은 건 이제 특정 옷을 얼마나 세일하느냐 보다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세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옷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는 사이버 먼데이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라는 조언이었고요. 아. 그리고 앞서 이제 오늘 비행기 티켓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또 일부는 사이버 먼데이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행기 티켓 비롯해서 호텔 예약 같은 거 이제 사이버 먼데이 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다만 뭔가 내가 언제 정확한 날짜에 어디를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고 그게 좀 스케줄이 플렉서블하다 장소가 플렉서블하다 하면은 사이버 먼데이에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비행기표를 오픈할 거면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사이버 먼데이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요즘 스마트 홈으로 이제 꾸미는 주택 소유주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뭐 스마트 라이트 해서 스마트 현관문 시스템 또 이 온도 조절기 많잖아요. 근데 이런 스마트 홈 관련 기기 역시 사이버 먼데이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유통업체죠. 아마존, 이베이, 그리고 오버스탁 이렇게 오프라인 가게가 없고 온라인 사이트만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오늘 살까 월요일에 살까 고민하지 말고 월요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제품, 사이버 먼데이에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월요일에 오는 그 사이버 먼데이에 피해야 되는 상품이 있어요? 쇼핑 리스트에서? 네. 사이버 먼데이에 이런 거 사면 바보 짓이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아. 이건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오히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나타났고요. 네. 두 번째는 TV였습니다. TV는 이제 사이버 먼데이보다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는 게 확실히 낫다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옷인데요. 겨울 옷입니다. 도대체 언제 겨울 옷을 사냐? 1월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1월 달이요? 네. 1월에 사는 다시 난다는 소식 뭐예요? 싶기도 한데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다음은 보석류인데요. 네. 보석류 역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1월에 큰 할인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사기보다는 내년 1월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장난감. 장난감은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12월 중순이라고 해요. 네. 12월 17일 이후에 사는 게 좀 이득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사라는 품목들도 꽤 많네요. 네네. 이제 가구와 주방용품, 사이버 먼데이에는 사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세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굳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에 크게 할인 행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연말에 살 필요 없다는 지적이었고 마지막으로 운동복 그리고 짐 그런 장비, 헬스 장비 같은 것도 보통 우리가 새해에 와 운동 열심히 해야지 하고 결심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판매하는 업체들도 1월에 그런 걸 좀 더 붙돋기 위해서 1월에 세일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이 지금 11월이나 12월에는 사지 말아야 할 품목으로 꼽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한인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또 특히 내일이요. 스몰 비즈니스 세러데이죠? 네, 아마 이 스몰 비즈니스 세러데이 이제 용어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사이버 먼데이에 아마존 같은 그런 공룡 유통 기업의 쇼핑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좀 로컬 가게들을 이용하자.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네, 그런 의미로 네. 생겨난 날입니다. 2010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처음으로 시작한 캠페인인데요. 작년, 재작년쯤에 이게 좀 이런 스몰 비즈니스 세러데이 관련된 이야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가 네. 근데 올해는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곳 LA 한인타운도 살펴보면 사실 연말 맞아서 세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번에 쇼핑한다 했을 때 그럼 온라인 아마존 같은 데도 보지만 한인타운 업소들 둘러보는 맞습니다.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좀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요 자세한 이 소식은 저희 홈페이지 라디오코리아.com 홈페이지 좀 올려 주셔야 되겠어요. 이 소식들은. 아,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항상 올라갑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